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는 에봉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이렇게 육회 뭐, 여기, 어디지? 육회 본자예요? 육회, 이름이 뭐예요? 육회 명가. 그래서 배달시켜서 온 거거든요. 왜 이래? 진동으로 해서. 아, 진동. 미안해. 너무 갑자기. 아, 영성. 아, 깜짝이야. 깜짝. 자, 여기 이렇게 육회, 여기 있죠? 자막에. 사시미, 육회 사시미, 이렇게 날치알 육회,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 이거랑, 다음에 이거 육회 쌈. 육회 쌈. 그다음에 여기는 육회랑 육회 쌈 같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날치알 치즈, 날치알 치즈 육회 이렇게 있고요. 날치알을 따로 또 이렇게 주셨어요. 날치알 따로 주셔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그 뭐야, 육회나 뭐나 시청자 한번 뽑아가지고 뭐 드시고 싶은지, 제가 먹었던 것 중에 뭐를 드시고 싶은지, 뭐 배달이나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어때요? 서울 경기는 가요. 근데 너무 멀면은 제가 못 가고요. 그리고 방송 얼굴 내밀어도 괜찮으신 분, 그런 분이랑 한번 할게요. 좋아요? 집으로는 초대 못하고요. 저희 집이 좀 누추해서. 선미님 다섯 개 고마워요. 제가 좀 비볼게요. 잘 비벼서 보여줄게. 여기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홍민영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나 안경 벗어야 된다. 아, 홍민영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되게 오랜만이신 듯? 나 그때 보고 안 봤죠? 순대국밥 먹어. 소리 봐. 음료 여기 있어 탈 거예요. 음료 오늘 석류 식초. 네, 안녕하세요. 오, 멋있겠다. 오, 오. 네, 유튜브 업데이트 할게요. 딸기는 후식. 입안에서 구르보를 타는구나. 머덕님 14개 고맙습니다. 어우, 구르보를 탄다.
느낌 좋고요. 느낌 좋고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현 잘했어. 표현력 짱! 어유 맛있다. 네, 황타지님 자주 봐요. 이거를 물 한번 비벼볼까요? 소리, 소리, 소리. 오, 소리가. 죽입니다. 아, 이거 날치알. 이거 날치알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어? 날치알 넣어? 날치알 넣어야 돼요, 이거? 빨리 말해요. 날치알. 이게 날치알 육회인데? 이게 날치알이에요. 이거는 그냥 먹는 거고. 이거 넣는 게 이거. 여기 소스 이거 알죠? 갈색 시커먼 소스. 아, 비빔밥에 날치알? 비빔밥에 날치알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응? 육회 본 육회 명가 그 계란 이것도 있어요. 얄밉지? 여러분 내 얄밉죠? 때깔이 더 좋아졌어. 여러분, 때깔이 더 좋아졌어요. 때깔이. 날치알이 막 톡톡 터지면서 이빨 사이로 막 두둑두둑두둑두둑 박혀. 아, 알았어, 알았어. 젓가락으로 비비라고요? 고마워요.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 뭘. 두고. 이것도 맛있어. 이게 와사비 소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진짜 잘 나온다. 양도 많아. 이거는 여기에다 쌈 싸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저야! 저 숟가락으로 비를 빼주세요, 장군님이. 알아서 드세요. 이건 뭐지? 이렇게? 맛있다. 치즈랑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치즈. 이거는 초장에 찍어 먹는 건가? 이건 이따 찍어 먹는 거예요? 네, 딱지 안 올라왔어요. 아, 내 막내 베리님. 아, 한플레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플레이님 노래방송 시작했거든요? 거기 가서 노래 배워보세요. 얼굴도 볼 수 있어. 추천 질샷도 해가지고, 팬가입도 하고. 알았죠? 왜 윗입술이 안 보여요? 숨어 있어. 창피해서 입술이 숨어 있어요. 올리님, 노잼. 응? 노잼이요, 노잼. 시종님 아니고. 이게 제일 맛있어. 잡숴 봐. 잡숴 봐. 이거랑 이게 제일 맛있네. 오, 여러분. 오, 오. 이거? 잡어요.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 콩진님 고맙습니다. 추워서 얼음 뺐어. 그리고 집에 얼음이 없어. 이거 다 해서 8만원인가? 좀 비싼데 맛있어. 뭐 산다라 별이님 오랜만.
네, 탄다님. 이따 싸먹는 거예요. 치즈 올리고, 육회 올리고, 배도 올리고, 이렇게. 어? 쿠키님, 나도, 나도. 네, 콩지님, 내가 올릴게요. 내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 뷔페 육회는 좀 꽁꽁 얼리죠? 냉동 그런 걸 써서 그래. 자, 자, 덜렁덜렁 김에 쌌어. 이거 자세 고구마, 자세 고구마. 감기 기운이 있어요, 내 맘님. 엄마, 아빠님,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다 찍어 먹는 게 맛있네, 여기다가. 이렇게. 쓰리 콤보예요? 이거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여기. 어? 이거 여기다 넣는 거죠? 빨리 말해봐요. 대답해. 초장에? 아니야, 이거 비빔밥에 넣는 거 아니야. 초장에? 아, 내 맘님 고마워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정답입니다. 어머, 이걸 넣으려고 그래. 쌈 싸먹을 때 같이 먹는 거라고.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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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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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따갔다. 아, 매워. 짠 먹고 있어. 이걸 이렇게 싸서 먹어봐야지. 이걸 일단 넣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머, 추이추님! 100개를! 100개 캔발! 나 왜 이래? 아유, 100개 팬가입을! 통큰 팬가입!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주먹! 딸기 한번 먹어보라고요? 아니, 이거 그건데, 내가 그걸로 할 건데, 그건데, 디저트. 나는 이거 찍어 먹거든, 이렇게. 연유, 연유.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쥬?
네, 카카오톡톡님 맞아요. 네, 오늘 내일 학교 못했어. 늦게 와가지고요. 눈 안 오는데? 아, 1225님 나중에 저랑 한번 먹방을. 치즈랑 육회 잘 어울려. 잘 어울립니다. 치즈랑 떡. 아, 이거 배달시킨 거예요. 신신했니? 썬크가 뭐야? 시아라 바꿨어? 여보님 안녕. 내일 그만뒀어요. 아고 백수입니다. 마동님 안녕. 예. 여러분 푸드플라이 알아요? 푸드플라이? 푸드플라이에서 시켰어요. 이게 얼마 어딨어? 푸드플라이. 나 푸드플라이 좋아해. 배달 안 되는 막 맛집도 해주고. 어쭈꾼님 안녕하세요. 이거 계란 맞아요. 그거 메추리. 베로 안녕. 이게 찬밥 됐네. 이게 찬밥이야. 이직은 아니고요. 집안 우리 집에서 뭐 가게 하나 하려고 그래요. 나 이만 넓어요. 흑임자 소스 맞아. 흑임자 맞으시오. 맞습니다. 아유, 빵빵님 아닙니다. 네, 회사 그만뒀어요. 저번 주에. 아, 희찬님, 한 개 팽아이 고마워요. 아다씨. 어머. 여기, 여기 있네. 고맙습니다. 네, 머동님. 어우, 고맙지, 내가. 그래주면. 창현 김호찡! 저, 5년. 5년 반? 푸드플라이. 이거는 동그랑땡이에요. 동그랑땡. 이거야? 이게 원래 뭐 리조트나 뭐 저 뭐야 스파게티 담는 용인데 이게 만원 안 됐는데 인터넷에서 샀어요. 고양이 카페
당장은 아니고 좀 나도 고양이 카페 좀 이렇게 돌아다녀다 보다가 그때 해야지. 아, 요 집은 뭐가 마음에 들고 그런 거 좀 보고. 상큼님 왜요? 이산 안 갈 것 같은데? 여기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뭐 어린이 대공원 그쪽 라인? 이렇게 너무 외곽 쪽이면 꼭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 네, 어쭈꾸님. 아추님, 안녕하세요. 그쵸, 아빠님, 괜찮지? 근처에도 조금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지하라도 괜찮고, 한 뭐, 3층?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어쭈꾸님, 고양이 좋아하는구나. 장군님, 쌍문동은 장군님이 지키세요. 자꾸 저 끌어들이시지 마시고. 저분 꼭 나랑 엮으려고 그래. 엮이려고 그래. 아, 말랑이님, 탄사님도 좋아해? 형님 안녕하세요. 나는 결혼은 아직 별로. 한이사라님 고맙습니다. 아, 이니 쫑잉니님 고양이 뭐예요? 아, 형님 중계방을 왜? 어떻게 가요? 킥비 있는데 왜 중계방 가? 아, 빈센님 한계평가이 고맙습니다. 아유, 신신해님 아니에요. 막 지나가는 것도 있어. 보더? 보더가 뭐예요? 보더콜리 그거? 어유, 예쁜 부인님. 언니가 많이 좋은 일 하네. 응? 어휴. 형님 왜 카톡 왜? 진짜? 후덜덜. 여러분, 나 공중파 나올 수도? 후덜. 아. 형님이 이거 확실한 거 아니니까 나 말 안 해. 네, 알겠어요. 홍정병부터 뭐야. VJ 특공대 뭐야. 거기 아니고. 말해도 돼요, 형님?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 그래, 나중에 방송 딱 녹화 딱 촬영하고, 만약에 된다면 녹화 촬영하고, 여러분 몇 시에 그거 꼭 보세요.
그래야 재미, 미리 알면 재미없어. 아유, 내 맘대로 하키님, 고맙습니다. 안개. 궁금한 이야기? 생활에 다니는 안개.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기막힌 이야기. 나 있잖아, 실제 상황 기막힌 이야기 팬이에요. 아, 하깐, 하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건 별로다? 응? 이거는 여기다 찍으면 맛이, 이거에다 찍으면 기름장에다가? 기름장! 이게 맛있네. 코피리의 달인. 실제상 지금 해요? 그러면 손 씻었어요? 기름장이 맛있네, 기름장이. 뿡뿡이님 어서오세요. 드라마 아니야. 아, 양파님, 저는요, 빅마켓에서 사는데, 있어. 다 있어. 내 딸, 금사월에 나온다고? 애사월? 나 봤어요? 이거 자색 고구마 식초 탕물 제 데리고 가요 여러분? 무서워. 이거 놔야지. 자, 같이 밥 먹자. 가만, 어이구, 가만 잘 있네. 아이고, 잘 먹네, 잘 먹네. 오, 자. 손, 발 올려놓지 말고, 자. 이렇게 추위. 먹어야지, 임마. 자, 니가 좋아하는. 살코기야. 자, 싫대. 자. 야채 껴서 싫대요. 아우, 고 간지러. 나 감기 걸렸나봐. 아씨. 감기 걸리면 나 아빠한테 못 들어가. 고기 달래? 아이고, 연희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애봉이란 이름은 팬분들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산신령이요? 눈곱 좀 띄자. 어? 눈곱 이렇게 해가지고. 노잼이야? 알았어. 미안해, 노잼. 노잼, 미안해. 쌈 육회를 기름에 콕 찍어서 내려가. 아우, 내가 밥을 못 먹겠어. 김에 싸달라고? 쌈을 기름에 쾅 찍으면 아니고 콕 찍어야 돼요? 콕! 콕! 찍어서 김에 싸 드세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떠냐면은, 제가 일 그만둘 때보다 요즘에 더 바빠졌어. 아, 이거 치우라고요? 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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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맘대로님. 아유, 리얼님, 진짜. 연유.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아, 우리 꽃거지님, 한 개, 아니, 30개로 핑가입을. 맛있는 육개. 어머, 웅장님 어서 오세요. 양초님 어서오세요. 나 1등 며느리감 싫어. 아, 우찐찐님 한개 팬가입. 뭐 난거냐고요? 어, 뭐 유리야, 오랜만이다 너. 응? 우리 유리가, 우리 유리가 왔어요. 와. 뭐 뿌이님이. 어머, 뿌이님. 어, 제가 이따 리액션 해드릴게요. 우리 뿌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짱구 눈썹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유리야, 밥 먹었어요? 고마워요.
요즘 딸기 그렇게 안 비싸. 아, 나 콧물 나서 미치겠다. 밥 먹어요. 유리님. 안 아파. 아유, 뿌잉님 고맙습니다. 아유. 육회가 어딨냐고요? 소리 들리죠? 육회가 어머 뿌잉이 또 100개를 아이고 뿌잉업! 여러분 뿌잉업! 어 뿌잉이 고마워요. 당신은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아 진짜 잘 먹을게요. 우리 뿌잉님이 사주신 오늘 방송이요? 한시? 한시 우리 집에서 뭘 촬영해? 배 입에 아니고 먹는 배. 아유 뿌잉님 고맙습니다. 아, 집. 나 여기 뭐 놨어. 배치기 대결? 도전하십시오. 응? 안경 써요? 아, 아빠가 그거 수혈 잘 그 기증해 주신 혈소판 그거 수혈 잘 받으셨고요. 이제 다음에 6차 때도 필요하면은 그 해 주신 분이 또 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다리 6차 끝나고 저희 아빠는 이제 골수 이식을 받으시러 6월 초나 그때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덕택에 저는 진짜 많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전화 왔어. 아프리카에서도 전화 왔어. 도와주신다고 아프리카에서도. 안 그러세요? 유라님 그래도 다행히 골수 이식 그분이 다행히 한국분이시고 건강하시대요. 아프리카 측에서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적극 꼭 얘기하시라고. 얘기 안 하면은 혼날 거래. 그리고 요거를 또 기사화 시켜주시겠대요.
자랑거리도 아닌데. 우리 팬분들이 아프리카 게시판에도 막 올렸대요. 1대1 도와달라고. 되게 많이 왔나봐. 게시판 그 1대1 문의하는 거로 되게 많이 왔었대요. 하은님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누가 응? 다른 분이 뭐 리니지 하다가 농담으로 한 얘긴데 그분 어그로인 줄 알고 그랬대는데 그분도 어그로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분도 알았으면은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분한테도. 알았죠? 너무 막 뭐라 하지 말고. 아, 에브라봉님 고맙습니다. 응? 고마워요. 네, 매력녀님. 힘내니까 먹방을 다시. 먹용료 고맙습니다. 네, 말랑이님. 여기 우리 아빠 본 사람. 어제 우리 아빠 본 사람 있어요? 우리 아빠 막 고맙다고 막. 아, 본 사람 많네. 다 고맙대, 여러분. 장군님은 우리 아빠랑 악수도 했지. 아, 연두님 고마워요. 유라님. 네, 황타지님 고맙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로 방송 키고 와달라고 그랬어. 인사한다고. 그래서 킨 거였어요. 아빠도 너무 좋아. 아빠가 만약에 혈소판 안 왔으면은 되게 좀 안 좋았을 거거든. 병원에서 구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우리 보고 피가 없어서. 아, 쭈꾸미님도. 네, 세레나나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제이애님. 아유, 짱주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형우님도 와주시고. 아유, 세레나나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 외신님 고마워요. 오형이 그리고 제일 구하기 힘들대요. 오형이. 아우, 이거 맛이 없다. 네, 옷 갈아입고 오세요.
혈소판이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나 진짜 어? 진짜 진짜 그거 할 거예요. 그 헌혈하는 컨텐츠 만들어서 아유 실비아님 10개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피가 모자른지 몰랐어. 정말 여러분도 동참하세요. 정말 피 헌혈 피가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아. 우리 아빠가 만약에 여러분 몸에 혈소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피가 핏줄이 다 터져. 다 터져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상처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혈이 되잖아. 그게 해주는 게 혈소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좋은 세포 안 좋은 세포 할 거 없이 다 없어지거든. 다. 응? 균들이. 그때 몸에 혈소판이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자란 말이 없다고요? 뉴스 보세요. 헌혈하세요. 헌혈. 정말. 혈소판은 2주에 한 번씩 헌혈할 수 있고요. 그냥 혈장을 뽑는 거는 두 달에 한 번. 아, 스텔님 한개 팬가이 고마워요. 네, 지금 아버지 괜찮으셨어요. 괜찮아지셨어요. 그쵸, 피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내가 헌혈원에서 보여줬잖아. 피 심각 부족한 게 심각하다고. 아유, AB형. AB형이라도 빨리 주변에 피 헌혈하고 헌혈하세요. 헌혈. 아유, 차메이님 고맙습니다. 팬 가입한 게. 어머, 똑똑님. 아이고, 고생했겠다. 어? 아이고, 다섯 개 창영 김호찡님 고마워요. 아, 혈소판이 뭐냐면은, 이제, 혈소판을 뽑는 기계가 또 틀려. 혈소판이, 기계가 이제 주머니가 두 개가 되지. 한쪽은 혈장, 시뻘건 거. 근데 피를 가만히 냅두면은 위에 물이 노란색 물이 뜨잖아요. 어? 알지? 그게 혈소판이거든. 그거를 분리해서 뽑아. 그다음에 혈장은 그냥 헌혈할 때 한 봉지에다가 하는 게 그게 혈장. 근데 그거를 다시 집어넣어줘요. 네, 깎아님. 뭘 또 그거 넣다가 토할 뻔이야. 응?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아빠가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응?
탄사님, 네, 그러세요. 뭐, 지방에도 헌혈의 집다 있잖아. 아, 롤라쇼님 봤어요? 매력님 울지 마, 우리 아빠. 여러분, 이거 내가 안 보여줬지. 우리 아빠랑. 그날, 엄마 화장한 날 있죠? 화장한 날. 화장한 날, 내가 엄마, 잠깐 찍은 거거든요, 이거. 아빠 얼마 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인생. 소리 나오나? 조그맣게 말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은, 옆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소리 나와, 조그맣게 나와서. 엄마가, 여러분, 우리 엄마가, 애야, 애기. 애기 엄마. 빈트님, 6개 고맙습니다. 밀 여신님, 진짜 맛있어요, 연유. 아, 언니 한명 있어요, 언니 한 명. 알뚜니님, 고맙습니다. 네, 빼로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듯이 키웠는데. 생크림. 내가 지금 생크림을 다 먹었어. 토이님, 어서오세요. 연유. 우리 엄마는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아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암 걸렸다 그래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데. 씹는 게 할머니처럼 씹어요? 인중이 길어서 그래요. 네, 수혜우님. 아유, 영구누님 감사합니다. 네, 반찬. 전 O형이요. 돌지님 어서오세요. 빠스리님 어서오세요. 네, 성형했어요. 눈, 코, 입, 리프팅했어요. 아유, 매력형님, 알겠습니다. 날개님, 혼자 그렇게 싸먹어요? 참신님, 헌혈할 때, 조사하는 것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신분증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 다 재지, 피를 조금 뽑아. 그래서 검사한 다음에, 그때, 헌혈을 하지. 막, 먼지 왔다고 무작정 찔러가지고, 피 뽑지 않아. 아이 스킨인이 아닙니다.
이거 헌혈하려면은 그 전날 술 먹어도 안 되고 감기약 먹어도 안 돼요. 무조건 막 뽑는 게 아니야. 건강한 자기가 건강할 때 뽑아야지. 그쵸. 헌혈할 때 에이즈 검사도 다 하지. 아원 율님 보쌈 맛있게 드세요. 주진이는 문신 때문에 못했지. 보균자도 안 되지. 문신이 여러분 왜 안 될까? 어? 문신을 해도 1년이 지나야 된대요. 왜냐면은 그 바늘을 소독을 아무리 하지만 여러 명이 쓰잖아요. 그 바늘로 콕콕콕 찌르잖아. 그 문신할 때. 그래서 나쁜 균이 혹시나 에이즈나 뭐 들어왔을 때 걸릴 수도 있는 거지. 나쁜 균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독하지만 그렇게 철저해. 그렇게 되게 까다롭더라고. 근데 혈소판은 더 까다로워요. 좀 검사하는 게 좀 더 있나봐.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